그 사람만은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지시가 떨어진 게 그냥 야 너네 그 부대에서 그럼 처리해버리라. 남한은 안 죽이는데 북한은 잡으면 다 죽여요. 안녕하세요. 유엔 음주오락부 장관입니다. 저는 북에서 특수부대에 복무하다가 2004년도에 탈북해가지고 2008년도에 한국으로 온 평양 출신 탈북자입니다. 북한 간첩이 나오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? 그렇죠. 많이 봤죠. 비슷비슷한가요? 아니요. 일단 말투에서 너무 차이 나고, 솔직히 지금 제가 말하는 거하고 한국 영화에 나오는 북한 간첩들하고 제 말하는 게 비슷하나요? 안 비슷하죠? 영화가 더 이상하게 하잖아요. 아닙니다 뭐 이러면. 근데 아닙니다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. 북한에 그런 말 없어요 사실. 근데 어디서 그런 말.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은 모르고 보면 아 그런가 보다 같지만 북한 사람들이 보면 웃기디요 뭐. 간첩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우리 남한에 지금 북한 간첩만 있을까요? 미국 간첩도 있을 거예요. 산업 스파이도 간첩이니까. 일본은 없을까요? 있죠. 일본도 있을 거고. 중국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거고. 근데 제 생각에는요. 요새는 북한 간첩들이 옛날처럼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, 지금.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있던 사람들도 이미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많이 자수도 했다 그러더라고요. 우리 남조선 국정원 선상님들이 얼마나 눈치 말짱하고 장비도 얼마나 좋고 그러면 아,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뭐 어느 은행 다 나오잖아요. 경찰 전산만 해도 대충 나오는데 국정원 전산은 기가 막힐게요, 그냥 솔직히. 그렇잖아요. 손오공이가 날고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말. 손바닥 위에다 놓고 버는 거나 같아요, 그냥. 그것도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. 정찰국, 적공국, 그다음에 작전국, 그다음에 중앙당 조사부, 작전부. 주로 이게 다 대남 사업하는 조직들인데, 적공국은 총정치국 소속 남파부대예요. 얀해 임무는 길에요. 남파 되긴 되는데 이것들은 뭘 하냐면, 남한 내그 방송국 파괴하고 대북 방송하는 방송국 있잖아요. 그다음에 또 북한에서 대남 방송 그 심리전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도 잡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. 그게 적공국이에요. 그다음 남파도 해요 그 사람들도. 그다음에 총참모부 소속 작전국이나 정찰국은 말 그대로 군사작전만을 위한 그런 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기지 정찰하고 뭐 좌표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좀 비행장 정찰하고 뭐 그런 거 하고. 그다음에 대남 연락부는 또 달라요. 그거는 군 소속이 아니고 그놈들은 남한 내 고정 간첩들 이것들하고 연락하고 뭐 필요한 거 갖다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. 네. 그 북한 기준으로는 대단하죠. 사회적 명예는 물론이고, 그 다음에 주택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인 보상도 우리 남한으로 치면 거의 현역 대령 수준의 그 대우를 받아요. 장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령 정도, 그 정도 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건 영웅이죠, 그 사람은. 대남 사업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상을 못 세워요. 동상 세운 사람도 있긴 있어요. 근데 김광철 영웅이라고 있는데 그놈은 동상이 있어요. 근데 그놈이 왜 있냐면 부대 병실에 떨어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고로 수류탄 떨어진 거를 자기 옆에 그 병사들 다치지 않게 해가지고 학교 자체를 김광철 영웅 중학교 이렇게 이름을 달아놓고 그리고 앞에다 동상 세워놨어요. 일단 북파공 자원들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간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. 간첩에 대한 영화들이 엄청 많아요.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실화를 들은 거 있단 말이에요. 정확한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38선 쪽에서 넘어오다가 잡혔어요. 북한으로 침투하다가. 근데 그 잡히면 원래는 보통 상급 기관으로 원래 보내요. 거기서 이렇게 취조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사람만은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지시가 떨어진 게 그냥 야 너네 그 부대에서 그럼 처리해버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잡은 부대에서 총살하기로 해가지고 했어요. 근데 우리 남한은 남파 공작원들 잡아도 죽이진 않잖아요. 죽이지 않는 게 오히려 잘 살잖아요. 그 김연희 알죠? 김연희도 뭐잘 산다길드만요. 남한은 안 죽이는데 북한은 잡으면 다 죽여요. 왜 죽이냐면 남한처럼 취조하고 전향시켜서 북한에 살게 한다.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자본주의의 승리라는 거예요. 남한 자본주의 물 먹은 사람은 북한 물 먹이자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거는 온통 자유를 다 누리고 그러던 사람을 북한에 데려다가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뭐 이런 알려주면 그게 들어가겠어요 머리에?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.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라. 그렇다고 그 남조선에 도로 살려서 보내기도 그렇고.
원래는 상급기관에 원래 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어떻게 운이 나빴는지 나무에다 묶어놓고서는 총살을 그 부대에서 시킨 거예요. 근데 자 총을 쏘려고 지금 딱 총 들고 병사 3명이서 지금 총살을 하러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부파공전이라는 양반이 죽게 되니까 눈에서 불이 막 뿜은 거예요. 지금 눈이 완전히 일이니까 그 진짜 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런 애들이니까 특수부대도 아니란 말이에요. 정작 사람 쏠라니까 이게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. 그 눈빛 보니까 길에 가지고서는 뭐 쏘고 있단 말이에요. 거기 정치지도원인 니 뭐야 하는 놈이 나서서요. 야 이 모조리 같은 새끼 총 개고나 해가지고 총 딱 뺏어가지고서는 총알도 안 쓰고 그 앞에 총창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. 그거를 가지고 가서는 그 부파공작원 묶여 있는 거를 아예 그걸 총창으로 찍어가지고서는 그 이놈이 또 배를 찍고서는 배를 이 정도만 하죠. 네 여기까지. 그 희생된 분도 부모도 있고 사랑하는 뭐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 사람이 죽으면 부모들은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정말 슬프고 그럴 텐데. 공작원이 한국에서 받는 대우는 어떤지 혹시 좀 아시나요? 뭐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약속한 주기로 한 돈도 제대로 안 줬다 일고 찍소리 못하게 자꾸 뭐 이래가지고 죄인처럼 뭐 숨어 살고 대부분 죽었고 10명 중에 한 8명은 9명은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저 옛날에 가스통 들고 막 그 시위했잖아요. 당연히 시위하지 저것에도 하가세요. 이거는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. 이거는 빨리 고쳐지고 그분들에 대한 그 대우와 보상 아 그런 거 안 해주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. 빌어먹을 공산당도 자기네들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그렇게 잘해줘요. 예,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북파 공작원과 남파 공작원의 비교되는 사회적 국가적 보상과 대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.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보다 채널 구독 좋아요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그 유해동주 오락부 장관 채널에 가면 이런 얘기들이 아주 무진장합니다. 그러니까 제 채널도 와서 좀 봐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